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장내 기능 2종 보통 채전기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앞전에도 채전기 설명을 하긴 했는데 채전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 영상이 없어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채전기는 전국 시험장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동일전자, 하나는 한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네오 정보 시스템, 이렇게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채전기마다 보는 방법은 약간씩 틀립니다.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방법도 틀리고요. 하지만 그 원리와 진행하는 방법은 다 똑같다라는 거, 요거 감안하셔가지고 채전기를 좀 더 이해하는 그런 공부 영상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점수는 우리 장내 기능은 100점 만점에 80점이 합격인 걸 다들 아시죠? 감점은 여러 가지 감점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주차 탈선부터 해서 실격, 그다음에 감점 뭐 5점짜리, 3점짜리 여러 개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올려드린 감점 항목 영상을 좀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시간은 전체 시간은 저희 학원은 9분 56초고 다른 학원은 뭐 10분대 학원도 있고 9분 40초대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코스의 길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장마다 전체 시간이 다르니까 꼭 전체 시간을 체크하시고 시험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전체 시간은 우리 밑에 보시면 이 과제 기기 조작, 출발, 경사, 교차, 직각, 주차 한번, 가속 구간, 돌발은 다섯 군데 중에서 지정된 곳에서 랜덤으로 한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종료까지 해서 9분 56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센서 보면 말발굽 두 개 보이죠? 말발굽은 우리 차 조석 밑에 하고 그 다음에 머플러 뒤쪽에 봉이 이렇게 두 개, 쇠 봉이 두 개 내려와 있어요. 그 봉이 우리 앞에 아스팔트의 바닥에 심어놓은 자석을 지날 때마다 센서가 감지해가지고 채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석을 한 24개 정도 바닥에 심어놨는데 만약에 센서를 하나라도 이 센서 봉이 그냥 지나쳐 가버리면, 감지를 하지 않고 지나쳐 가버리면 코스 이탈로 실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 옛날에 20문제면 답을 하나 밀렸으면은 빵점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향지시등. 요거는 우측 키면 방향지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P, 주차모드, 후진, 그죠? N, 이렇게 기어 표시. 여기 센서가 물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전조등, 그죠? 그 다음에 상향등, 그죠? 그 다음에 와이퍼. 그 다음에 오른쪽은 시동이 꺼지면 들어오는 불이고요. 이건 주차 브레이크. 자, 주차 올리면 가끔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로 실격되신 분들 있죠? 요 센서만 보셔도 아실 수 있어요. 뭐 계기판을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 예. 요거는 우리 지금 저기 통지시라고 송수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요 동그란 거는 차가 움직일 때마다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센서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보실게요. 제가 센서봉, 자, 다 차가 움직이면 밑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면 불이 들어오죠. 여기 센서 감지하는 거예요. 여기 좌석에 센서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불. 그다음에 뒷바퀴 여기 또 들어와야 되겠죠. 만약에 뒤에가 안 들어오면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센서가 감지를 못한 거예요. 자, 들어오죠. 이렇게 뒤에도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앞바퀴만 들어와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앞에 센서랑 뒤에 센서랑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채전기를 제가 강제로 작동을 시켜 볼 건데요. 지금 소리는 꺼놓을게요. 끄고 작동을 시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 이렇게 평가, 수행해야 될 평가들이 표시가 돼요, 화면에. 그러면 파란색은 지금 남아있는 과제고요. 빨간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만약에 요, 운전장치 기기조작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끝나고 나면 출발로 이제 화면 이래식으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요 끝난 과제는 초록색으로 표시돼요. 그래서 아, 내가 남아있는 과제는 요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내가 지금 수행하는 과제고, 그 다음에 초록색은 끝난 과제다. 그래서 돌발은 요 과제 사이사이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있지만 실제로는 출발 뒤에, 경사 뒤에, 교차로 뒤에, 직각주차 뒤에, 가속구간 뒤에 이런 식으로 숨어 있는 건데, 요 경사 그림이 파란색이 뜨면은,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뜨면 돌발이 중간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과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돌발이 끼어들어올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경사 그림이 뜨면은, 파란색 과제가 뜨면은, 아, 속도를 약간 올려서 시간 단축을 하셔도 됩니다. 20km만 넘지 않으시면 돼요, 장내 기능은. 그리고 시간이 9분 56초가 초과해서 5초 초과할 때마다 감점이 3점씩 되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주차만 잘 하시면 다 합격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채전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채전기 잘 이해하시고 장내 기능 수행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